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변인데, 무신년, 병신월, 신의 일 정유시에 태어난 57세 남자 사주예요. 누가 이 사주 일간 할 일을 누가 얘기 좀 해보세요. 요리관님. 이제 9개월째 이제 들어갔잖아요. 9개월째 들어갔으면은 입을 좀 떼야 되는데. 신의 일주, 신월의 유시에 태어날 좀뭘 해야 될까? 신금제가공이요. 응? 신금제가공. 신금재가공 또. 신금재가공 맞을까? 생금 제가 공 맞아 틀려? 아니에요. 어? 맞아 틀려? 맞아요. 맞다. 또 다른 의견. 술토로 해수 막는다. 술토로 해서 막는다. 여기에 이제 술토 동엽으로 예? 술토로 해서 막는다. 신금재가공 술토로 해서 막는다고 얘기하신 분들은 하산해도 돼? 하산해도 돼. 이건 정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생기를 깔고 좀 한다니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정화 촛불 황금촛대에 꺼지지 않는 촛불로 본다니까요. 그랬죠? 생기를 깔고 있지만. 굉장히 문창성도 되고 생기도 된다고. 그래서 평화로 신금 제가 보면 금이 다 돈이 돈 많아 저거 많아요. 많죠. 금이 돈이다고 금이 돈. 그러니까 이제 신금 입장에서는 비견급제라 할거 아니에요. 비견급제라 할거 아니냐고. 비견급제니까 어떻게 비견급제가 돈이냐고 극우파들은 이제 따지고 들어. 그러니까 뭐 사주가 엉터리로 푼다는 데막 악성 댓글을 달고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나라 역학회를 어지럽혔다고 논리를 뒤집었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복잡해. 어떤 사람도 성질 급하게 상록을 해난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비견급제가 돈이냐. 그러니까 내가 보면 좀 한심하지 그렇게처럼. 이 비견급제가 돈이야, 이거는. 정화로 제과공이고, 또 술토로 회수 막는 것은 동엽이죠. 동엽은 무슨 의미? 생각지 않게. 삼각지도 않게 땅으로 큰 돈을 벌었다, 그 말이에요. 뜻밖의 삼각지도 않은. 근데 이 술토는 또 뭐예요? 정인이죠, 정인. 인수. 인수 엄마도 돼.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토생금 해주잖아. 엄마가 생각지도한테 용돈 준 거야. 다른 사람들 모르게, 다른 형제들 모르게 엄마가 용돈도 챙겨주는 모습도 되는 거야. 지금이 하겠어? 어렸을 때 얘기라고 봐야지. 어렸을 때 엄마가 다른 형제들 모르게 생각지도한테 용돈도 챙겨주는 거야. 그런데 이다 비견급제도 근도 되지만 이렇게 많을 때는 비견급제도 된다 그랬죠. 근데 내 사주에서 비견급제가 돈이야. 그러면 이 정화가 이 사주를 해기죠. 그러면 이 경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급제도 되지만은 나의 돈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글자야. 그럼 내 일간을 주변으로 양쪽에 정화 경금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러면 나를 도와준 사람이 많아. 주변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많다니까? 또 한편으로는 비견급제도 되기 때문에 비겁과도도 되는 거예요. 비겁과도. 비겁과도 특징 뭐예요? 고집이 세다. 돈 나갈 때 많다.
고집세다. 돈 나갈 때 많다. 돈 벌기도 전에 나갈 구멍이 먼저 생겨. 그것보다. 그 다음에, 자존심 세잖아요. 주체성이 강하고, 군중심리 강해서 대모모 앞장서야 되고. 또, 여기 죄성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차 뺏긴다, 돈 뺏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이 있다고도 하지. 근데 여기 죄성이 없을 땐 그게 안 돼. 또, 비겁하다 사주가 격이 좋으면은 정치인, 변호사라겠죠. 그 다음에 중격이 스포츠맨이고 하격이 육체 노동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 사주 자체는 괜찮아요. 왜? 금이 많으니까 반드시 설기를 해주는데, 해중 임수로 설기도 하고, 신중 임수로도 설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신이죠. 역마치살이죠. 역마해도 역마치살이야. 그러니까 활동성의 직업, 굉장히 바쁘게 살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동안에 활동성의 직업이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았다. 자, 근데 한 가지 흐름은 있어. 뭐가 보여? 신우리에 태어났는데 조가 돼 있어 안돼 있어? 어미술이 없잖아. 집안이 냉골인 것 같아. 냉골. 근데 해수도 이 사주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해수도 좋잖아. 금성수를 해야 되잖아. 물론 신중임수니까 처복은 있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주가 이혼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일지가 좋은 글자가 있을 때는 이혼이 잘안 돼. 근데 냉골인 것은 맞아. 가정이 좀 차갑긴 하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전부 차지찬 글자잖아요. 예, 유다. 차지찬. 좀, 가정에는 좀 차가운 그런 기색. 나는 밖에 나가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따뜻한 난로가 신월에 따뜻한 난로 있으니까 좋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자녀도 되죠. 자녀. 자녀가 편관이죠. 편관이 못된 자녀가 잔소리 많고 돈 그래도 챙겨준다. 자식이 나를 간섭을 많이 하지만서도 또 자식이 나를 챙겨주기도 하고. 대개인데 관성이 하나뿐이 없죠. 하나뿐이 없잖아, 정화. 시간의 편관은 되게 아들로 봅니다. 딸보다도 아들이 더 간섭이 심해. 그래서 아들로도 본다. 그래서 아들이 문창성 깔았죠. 생기 깔고, 인물 좋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또, 정화는 촛불도 되죠? 신금은 첫대다 촛불 폈어. 기도사죠. 기도도 해야 되니까 종교가 있을 것이다. 신신 자승 자박살이야. 자승자, 내 몸을 내가 묶어. 신신이 뭐예요, 신금한테? 비견겁제니까 주변 사람. 주변 사람이잖아.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승 자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신신당부라는 용어로도 쓴다 그랬죠? 무엇을 신신당부해? 인간관계를 신신당부, 사람 조심해라. 사람과 관계를 신신당부가. 아까 경금, 정화가 좋은 글자이기 때문에 급제 역할이라기보다는 나를 도와준 사람인데, 지지의 비견급제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 때문에 주의를 당부할 필요는 있다. 신신당부를 할 필요는 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돈 나간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신금이 정화가 있거나, 경금 있으면 성격은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 안 그래? 어제 얘기했, 전주 얘기했나? 얘기했죠? 어제도 얘기했지, 예, 어제 예, 얘기하셨어요. 뭐. 보석 옆에 경금, 철광석이 흠집 내려오고, 신금은 정화가 나를 흠집 내려오게 성격은 예민하다고 말. 그리고 운씨도 요가 신금한테 비견급제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거 스트레스잖아.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주변 사람.
그래. 형제를 비롯해서 내 모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는 모습이고, 또, 윤은, 윤 씨가 윤 사람들은 항상 폐 조심이라겠죠. 대장. 폐 대장이. 네. 지금 이제 대장이고, 이건 폐인데, 자, 일단 금이 많으면은 대장이 문제가 와. 대장이 문제가 왔다는 건 설사부터입니다. 설사 자주 올 수 있고, 결국은 무드로 간다? 폐로 간다. 그래서 운씨도 유금이 있기 때문에 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대운이 57이야. 또 여기 신의 해살은 안 되지만은 운에 따라서 신의 해살도 되기 때문에 눈치 코치도 빠른 사람이다. 눈치도 굉장히 빠르고. 자, 머리도 굉장히 좋죠. 금수 상관이니까. 머리 좋고. 자, 정화가 이 사주의 중요한 획을 이루고, 회수도 이기고, 신중의 임수다. 그래서 사업을 했을 때는 이 신중의 임수도 썼기 때문에 아마 동업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사업을 했을 때. 을축대운은 을경합을 하죠? 을경 한번 무토가 터생금을 해주기 때문에 을축 때문에 좀 문서 잡을 일이 생기고, 자, 그리고 이제 겨울에 끝이에요. 여기에 이제 금년에 갑진년이 온 거예요. 갑목이 해중에서 갑목이 나왔으니까 해는 내 마음자리죠. 마음자리도 되고, 배우자 뭐 궁도 돼. 따당을 또 자, 시 거기. 마담님 따당을 나대 지금다 마담이 때 이따 일러가야 돼 봐라 안에 계속 사 이사용 담보 담보 봐 맞다가 기도용 기는 내렸어요 스피커 꺼주세요. 그렇죠 응 잡으면 이런 사람 누구냐 이거는 지구의 종말을 얻더라도 이거 안 고쳐져. 아니, 좀, 강의 중에는 좀 스피커를 켜놓고 질문할 때만 켜라 해도 이렇게 하니까 난 노출이 된데도 안 고쳐지네. 금년에도 갑진년이 오면 해중 요즘 복이 자꾸 음식을 나왔죠. 무시하들이 많은 기라. 나의 일상관, 나의 일 속에서 또는 배우자궁, 내 마음자리에서 갑목이 나오면 갑경충을 하니까 무토가 토생금 오니까 금년에도 생각지도 않게 진의 기문으로 있으니까 생각지도 않게 무슨 문서 잡을 일도 있다. 문서 잡을 일도 있다. 근데 인생운에 취직도 되는 거예요. 문서를 잡기 때문에. 사람이 놀고 있다면, 놀고 있다면 취직도 되는 운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문서를 잡기 때문에. 그런 운이고. 병인 정묘는 일단 제대운에는 돈 번다 그랬죠. 병인 대운이 인이 천일균이잖아요. 찰나가. 인신충이란 것은 깨졌다고 보지 마라. 역마지살 충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산다. 병인 대운에 굉장히 바쁘게 살고, 신금이 평화 보면 정관하고 화불에 있어. 신금이 보석이 태양을 LED 조명발에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명예가 생기고, 병인 대운이 아주 좋던데, 앞으로도 창창해. 그리고 이내 근이 여기도 있죠. 시지에도 있으니까, 나이 들어서도 놓을 수가 없어. 일을 해야 하고, 내 직업을 가져야 되고, 좀 그런 모습도 돼. 근데 원국의 재성은 없잖아요. 원국의 재성이 없으면 돈이 없다, 와이프가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또 길치들이 많아. 근데 또 이제 아닌 경우도 간혹 한 번씩 나와. 근데 100%는 항상 역하게 100%는 없으니까. 자, 또 경금이 있으면은 엄청 예민해. 교만하다겠죠? 잘난 척. 잘난 척. 철광색이 나 보석한테 감히 대들어? 오만해. 오만하기도 해. 그런 성격적인 면도 있지만, 경금이 여기서 재가공하는데, 이 정화가 신금도 재가공하고, 경금도 가공하기 때문에, 이 금이 돈이기 때문에, 이 경금은 겁재 역할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일에 정화가 없었으면 경금 완벽한 겁재로 가요. 그래서 신금, 경금 때문에 굉장히 실속도 없이, 거만하다가 실속 없이
오만 떨다가 현금한테 당하는 건데, 여기서는 청와로 신금을 제공하고 현금을 제련하기 때문에 현금이 좋은 역할을 해줘. 그래서 주변에 도와준 사람만. 사주로 보면은 금이 돈이고, 또 술토를 했으면 해수가 돈, 흔청 돈 많은 걸로 보여져. 일단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이 네, 사, 안녕하세요. 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거의 다 맞는 것 같고요. 이분은,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부터 그 데모에 하는 그 우두머리 그 데모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도 그 5.18 뭐, 데모? 5.88. 그 세대에 살았던 사람이라 그 신신고초가 있어서 감옥살이도 좀 잠깐 했던 걸로 알아요. 데모하다가 아, 잡혀가지고. 감옥에도 갔다고? 예. 왜? 그리고 데모, 학생, 민주화운동. 데모에서 학생 때? 예. 학생운동. 학생운동. 학생운동 했네. 네. 거기에 제일 그 대장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뭐, 이제, 경신이, 이제, 누나인데, 그 누나가, 이제, 선거 자금이랑 이런 거를 좀 돈을 많이 이렇게 대주는 그런 형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부터, 그, 의원, 기초단체 의원을 한 12년 그 정도 했어요. 그러다가, 시장 선거에 나갔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나와서 그런지, 한번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 시장 선거 떨어진 다음에, 어떤 그, 진흥원, 뭐, 단체 그 센터장에 한 5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영향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 무직이에요. 네. 뭐지? 이분이, 이제 앞으로, 본인은 이제 정치에 뜻이 없다고는 하나,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 권유를 하고, 아, 이 사람은 뭐, 차세대, 시장감이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본인은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잘 될지, 정치로 나가야 될지, 사업으로 나가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어서 정치인으로 원래 나가야 되느냐, 사업가로 나가야 되느냐. 네. 그동안에 사업을 했을까요? 사업은 안 했어요. 할줄 아는 거는 그죠? 정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돈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돈은 실제로 없고요. 누나가 많아요. 아, 누나가 대준다고? 네. 근데 본인은? 많다고는 안 해요. 아니, 본인이 돈이 많냐고. 본인이 그렇게 돈이 많진 않아요. 그래? 이 사주를 보면 금이 돈이고 술토를 해서 가지고 돈이 많은데, 그 본인이 돈이 없고 누나가 대준다는 얘기인가? 네. 그래. 이렇게 됐든 이 사주로는 돈이 많거든. 누가 주든지, 아니, 뭐, 어쨌든 이렇게 가네. 금년에 무슨 감투 하나 썼을까요? 지금 나왔는데요. 금년에. 나와서도 뭘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잘은 모르겠어요. 뭘, 아, 또 금년에 이제 다른 걸, 합병충 하면은 무토가 신금한테 인수가 발동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감투 하나 쓸수 있어. 문서 잡는다기보다도 감투 쓴다고 보는 게더 맞아. 근데 그 감투가 본인은 싫지. 왜냐면 신금은 무토를 싫어하잖아. 외금은 안 되지. 신이 근이 짱짱. 그러니까 외금은 안 되지만은 신금 자체로는 무토를 싫어하기 때문에 원지킴 보석이 돼버리잖아요. 감투를 하나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버겁지. 싫어하지. 그런 모습도 돼. 집안은 이번에 결혼을 몇 살에 했을까요? 한 28, 9 정도 한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왜 좀,
배우자 통해서 모터가 일찍이 연관이 투철했는데, 결혼을 빨리 했으면 또 헤어질 소지가 있는데, 잘 살고 있어요. 예? 잘 그러니까, 살고 그러면은 있어요. 여기서 아까 28이면은 병신으로 보면은 친구 같은 부부 관계일까? 그러기도 하고 도움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친구 같은 부부 관계도 되고, 신금은 병신의 신중의 임수도 쓰기 때문에, 저한테도 우지도 좀 하겠죠. 처복은 있어, 어찌됐든. 왕은 오행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기체가 배우자 궁이기 때문에 처복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는 잘안 들어가세요, 밤에. 그러니까, 냉골이잖아, 늦게 이거. 들어가요. 냉골이기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가. 술은 좋아하나? 술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매일매일 마시니까. 내가 이제 집에, 냉골 집안에 집에 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왜 늦게 들어가냐, 그 말이야. 술 먹고 늦게 들어가지. 그래야 내가 술 좋아하냐, 못 먹고. 네, 집에 주변에 늦게 들어간 사람이 되게 사람이 많아요. 어디서 빌빌거려, 나이 들어갖고. 술집에서 빌빌거리다가 늦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런 냉골 집안에서 집에 안 들어가면 술 좋아하냐고 물어보거든. 그런 것 같아요. 하루는 이팀 하루는 이 모임, 하루는 이 모임 너무 그리고 이제 바쁜 것 같아요. 해유가 또 술을 좋아하는 모습도 돼. 요 이거 술주자잖아요. 30분 이밤 늦게까지 해유가 있는 사람들 술을 잘 먹고, 특히 무일간이 해유가 있으면 주조장을 해요. 아니면 술집을 하든지. 무일간에 해유가 있을 때 주조장이나 술집 한다고 돼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해유가 있으면은 술을 좋아한다고도 해. 근데 여기는 냉골 집안이니까 집에 늦게 들어가거든. 집에 들어가 봐 싸늘한단 말이야. 늦게 들어가는데 왜 늦게 들어가냐? 술 먹고 늦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술 좋아한다는 의미도 있어. 그러면 아까 사업을 하냐? 또 뭘? 정치인 한다 그랬나? 시장에 나갈 수 있나? 네네, 그 병우년이잖아요. 시장 선거가 이제 그 병우년에 병우년에? 시장이 붙을 수 있을까? 병우년에 시장 선거가 있는데, 그냥 얘기죠? 네. 아, 일단은 병화가 어렵죠. 지장간이 없죠. 그럼 내 팔자가 없는 병화가 병신하고 관이 생겼잖아요. 근데 신금은 병화를 굉장히 좋아하지. 신금이 병화, 관으로 인해서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아주 빛이 나거나 오를 달고 왔어. 오신 오. 신은 이제 격각이죠. 신은 격각이 걸렸잖아, 창문. 병호년에. 이 신은 상문이니까, 이 격각이 걸렸으면 이 신금들은 어떻게 될까? 삭감이 되는 거. 경쟁자도 되겠죠. 경쟁자들은 삭감이다. 영향력이 위축이 돼. 영향력이 감소가 돼. 뭐, 하여튼, 오중에 정화하고, 세중에 임수하고 정림 합해서 병호년에 되는데, 아, 네. 신금은 병화 보면 빛이 나요. 간으로 인해서 미치나요? 네. 네. 선생님은 잘 아시는 분일까요? 아, 네. 그러면은, 한번 선생님, 한번 손소리 한번 뻥쳐. 내가 당선시켜 줄 테니까 네, 잘해라. 감사합니다. 조건을 하나 딱 걸어. 조건을. 그런데 요즘 폐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폐에서 이렇게 숨쉴때 소리가 나요. 아텐더 건강 병원에는 무조건 좋잖아, 이 사주가. 오화도 좋거든요. 오화도 따뜻한 글자가 와서.
선생님. 네. 폐가 안 좋아요, 폐가. 폐가 안 좋아요. 폐가 안폐안 좋아요. 좋다고? 네. 아, 이분 폐가 좀안 좋다고 했어요? 네네, 아주, 뭐, 저기 한건 아닌데, 가끔 한 번씩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이 좀 어떤지. 그렇잖아. 운세도 폐가 낫고, 금이 많으면 일단 대장 폐라니까. 처음에 대장이 안 좋으면서 폐로 병이 옮겨간다 그랬죠? 이 사실 전체적으로 폐대장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정화는 안 꺼져요. 심장은 안 꺼져요. 딱 폐대장이야. 운세에서도 이미 유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병인 대운 아주 좋아요. 병인 대운 되나? 2년 일사병호 59세인데, 뭐,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네. 앞으로 잘 나가요. 50세 을축 때문에 와서 을병 합의되면 돈 손실이 좀날 수도 있는데 돈 손실이 났을까? 왜냐면은 을병 합해서 다시 월지가 금이니까 금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손실이 안 났다고도 볼수 있겠는데 그런 것까지는 확인이 되나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월지가 금이 아니었으면은, 을경학으로 해서 돈 손실도 난다고 보는데, 월지가 금이기 때문에 다시 금으로 타서 손실이 날듯 하다가 복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습도 돼. 어찌됐든 사주는 돈 많은 사주, 정화로 신금을 재강화하고, 경금을 재련을 시키고, 유하고 해중의 술토가 공협에 대해서 술토로서 회수, 회 막는 사주, 부동산으로서 한번 큰 돈을 만지고, 이러저러 해서 돈 많은 사주, 계급과다. 그러대로 회수 있고 신중에 임수를 주기 때문에 격이 갖춰져 있어. 그래서 정치가나 꿈을 가질 수 있어. 뭐 요즘은 시장도 정치까지, 뭐 정치인이 선거로 뽑으니까, 그거 괜찮아요.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네, 된다고. 알겠습니다. 된다고. 감사합니다. 조건 하나 걸어. 뭐 하나 해주라 그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기차를 타고 나는 그래가지고 입금이 많으니까 이제 예 살린다 이 말이지. 제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자사주라 예. 개구에 이거 부자사주를 안 하겠다. 그런 거 비중이 많으면 나갈 때도 많고 뭐 이렇게 지금 누가 간간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피커 꺼주세요. 강의 중에는 스피커를 꺼 놓으시고 질문할 때만 켜 놓고 질문하고 또 다시 꺼야 되는데 커피 끓인 소리까지 다 들리니까 되겠어, 이거? 가르키죠 한번 나서 뜨겁고 있잖아요. 네, 한번 진짜 시끄러워. 스피커 꺼주세요. 켤지는 않는데 클 줄을 몰라? 예, 선생님. 예. 지금 제가 선생님 부르는 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근데 스피커도 안 꽂았는데 들리네요. 이렇게. 뭐야, 마이크 안 꽂았는데 들리네요? 예.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는 이 사주에 대해서는 아니고, 좀부터 궁금하게 생각하던 거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십대운이시잖아요, 대운이요? 네. 네, 신요. 예, 그러면 이 십대운인 분들은 예. 그 10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운에 저기 영향을 받는지요? 10살 되기 전까지는 되게 월주 영향을 받는다고 해. 월주에서 빼기 때문에. 네, 네. 어린 시절에는 부모 쓰라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네네네. 아니, 10대 이전은 무슨, 뭐가
생각을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도 좀 궁금했었어요. 네. 근데 되게 이제 월주로 보기도 해. 월주에서 나와서 10대부터 신유가 됐으니까. 예? 네. 저는 그런 건 중요시 안 봐요. 부모처럼 공부 잘했냐 못했냐 그거 중요한 거지. 네, 살아났습니다. 아까, 선생님. 아, 잠깐, 아까 엄마가 다른 형제 모르게 용돈 좀 챙겨줬다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나름 모르는데, 이제 이분이 막내시니까 응. 많이 챙겨주셨을 거예요. 아, 챙겨주셨을 거다. 왜냐면 나는 그 이론이 옛날에도 좀 맞았는데, 또 확인해 봐야 돼. 자, 질문하세요. 이 사주가 금이 많은데요. 네. 이렇게 금이 많을 경우에는 시비 구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 그러는데 무토가 있어서 괜찮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평화로서 신금을 재강하고 경금을 절연했을 때는 금이 돈이 되기 때문에 월간에 있는 경금이 겁재 역할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도와준 사람 많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12 구설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봐. 12 구설이 많을까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그 상대편에 이제 라인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좀 견제하고, 또, 그런 것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형제가 많아요? 형제는, 2남 3녀 중에, 그렇죠. 막내예요. 2남 3녀면 5남매잖아요. 네. 이 나이에 5남매 많은 거예요. 되게 신금이 가을에 태어나면은 형제가 많다겠는데, 근데 형제가 많아도 우애가 좋을까, 나쁠까, 그걸 보자. 좋을까, 나쁠까. 우애는 난 좋아요. 좋다고 봐. 비겁이 많다라고 일지하고 합을 해와야 돼. 해 중에 무감님인데, 신 중에 무임경이 있죠. 해 무감님, 무임경. 합이 안 됐네? 유는 경신. 합이 안 됐네. 전부 해살. 그렇게 되면은 우애가 별론데? 합이 되면 우애가 좋다겠거든. 아무리 비겁이 많다 해도 일지하고 합이 되면 상대가 우애가 좋다겠는데. 논리적으로는 합이 안 되어 있네. 오히려 신의 방해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애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실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은 어때요? 형제 간의 우애는? 아까 누나가 도와주면 이 우애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다른 네. 형제들하고는? 다른 모두 다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누나 둘 정도 이렇게 도와주고 이게 나머지는 별로인 것 같아요. 2명 정도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2명 정도. 왜냐면, 신금 임수를 써야 되는데, 이 신금은 여기도 임수가 있잖아. 임수를 쓰니까 2명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나머지는 2명 정도 반은 아닌 것 같아. 비겁이 많으면 형제 간에 불목이 심하거든요. 싸우고, 그런데 일자고 합의되면 사이가 좋다 그랬어. 우회한다겠거든. 근데 여기는 합의 안돼 있는데, 단지 신중에 임수를 내가 얻었어야 돼. 빌렸어야 돼. 그래서, 만일에 해수가 없었다. 일지 해수가 없었다면 이거는 저 형제 밑에서 이루는 사주거든. 형제 밑에 가서 이루는 사주. 그런 사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일제도 회중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몇 않는데, 번도 잠깐 물어보고 다 같이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도 되겠네. 누군지를 알아야 통화를 하지.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이분 정치하셨다는데, 그러면 40대
대운, 갑자대운부터 뭐 시의원 되시고 하신 건가요? 예. 네, 그 전부터 네. 하신 것 같아요. 예. 아, 그 30대운부터 그러면 선거에 당선되고 하신 거예요? 네, 30대 후반 정도부터 네. 정치를 계속 한 것 같아요. 또 질문. 질문 없으면 답이 다 나왔죠? 자, 답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이거 지우고 누가 또 사주를 하나 더 풀어보고 싶다고. 감사합니다.